개판이구만, 개판이가. 결혼을 하셨다고. 너무 좋아했나 보다. 어쩌라고. 어쩌라고. 취할 얘기만 하고. 더러운 대한민국. 운빨 로망스.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왜 자꾸 오는 걸까요? 그래도 버리는 해야 되니까 오늘 만날 친구는 길냥이처럼 오라 그러면 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왔어요. 오늘 만날 친구는 사실 좀 걱정돼요. 보통 또라이가 아니거든요. 들어오세요. 진짜 걱정되네. 센 놈이라서. 걱정된다. 똑같아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귀한 보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생일이에요? 생일? 생일도 모르고. 알았어요. 사왔어요. 뭐야. 이거 여기 있던 거잖아. 쿠다스 좋아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일단 길이보이 선생님 어서 오세요.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절대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이. 알았어, 일단. 듣기로 여기 나오고 싶어서 환장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완전 환장했습니다. 근데 여기 어떤 데인지 알고 계세요? 여기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잠깐만, 그냥 인터뷰? 맞아요. 인터뷰예요. 오늘 저로 인해서 기운을 이렇게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그런 공간이에요. 사주, 올해 사주라든지. 할 줄 알아요? 할 줄 알게 생기긴 했는데, 신빙성이 있으니까. 신빙성, 내가 말하면 신빙성이 있어서 이렇게 생겨가지고 하여간 그래서. 네. 근데 이게 여기 해골을 갖다 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 여기는 주님이시고 여기는 돌교고 막 근데 갑자기 막 해골 있고 이상한데 좀? 아무튼 한국말 좀 늘었네요. 진짜로 제가 여기 자꾸 보는데 네. 이걸 좀 보고 읽지 않으면 제가 못해가지고. 아 그래요? 여전히 웃음이 많으신데 여기 오니까 그렇게 좋으세요? 오랜만에 봐서 좋고 일단 소통이 전혀 안 되는데 집중이 안 되긴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네? 왜요? 비슷해서 그래. 너무 어쩌라고. 어쩌라고. 근데 누가 정신과 상담이께서 약간 연구대상이라고 그러셨다고. 아 그게 근데 ADHD라 네. 근데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어떤 거요? 그 ADHD 양상이 있어서 저도 이런 사람을 잘 알거든요. 그죠? 맞죠? 개판이구만, 개판이가. 근데 우리가 초면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언제 처음 봤죠? 도쿄 때잖아요. 도쿄. 네, 도쿄에서 봤죠. 어? 뭔 소리? 도쿄 음악 도와달라고 네. 네. 연락했었었는데 저도 이제 품앗이를 해야 되니까 계속 연락을 했는데 받기가 너무 힘든 거죠. 저요? 네. 아니 밥 먹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레고 사야 되는데? 나 그러지 않았는데? 아니야, 아니라고요. 그래? 근데 레고 이제 끊었어요. 그래요? 잘했어요. 다른 거예요. 그건 뭐예요? 포켓몬 카드. 포켓몬 카드? 맞아. 나랑 친구할래? 12년간 몸담은 회사를 떠난 기분. 홀가분? 네, 홀가분한 것도 있고 20대를 바친 곳인데 그런 곳을 나오니까 기분이 씁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뭔가 새로운 걸? 어디 들어간 거 약간 비밀이에요? 네? 비밀? 아니요. 이거 맞춰보세요. 어디지? 응? 정답은 이 방송 나올 때. 아 진짜 너무 궁금한데? 그러면 한 번만 알려주세요. 저 진짜 궁금한 거 처음이니까. 저만 멤버야. SM. SM? 네. 진짜로? 네. 딱 머리 세팅 있는 거 보고 이게 SM 스타일이야 지금. 누가요? 지금? 네. 아 본인? 네. 그리고 지금 쓸데없는 말 굉장히 안 하잖아요. 지금. 아 그렇구나. 이제 네. 사리는구나. 네. 오케이. 오케이 접수했어. 뻥이에요. 뭐야? 그거 어딘데? SF. SF? 네, 그 약간 미래에 이제 그 AI 시대가 된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가는 뭔가 공상과학 그런 회사에 들어가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SF 아니죠? SF 맞아요, SF. SF? SF. 하여간 SF. 오케이. 네, SF. 그러면 SF로 하는 걸로. 네. 사실 여기 홍보하러 나오셨는데 신곡 홍보 제대로 해주세요. 싱글인데 미쳐버리겠어. 미쳐버리겠어? 네. 미쳐버리겠어. 미쳐예요? 네, 미쳐. 네. 미쳐버리겠네. 미쳐버리겠어. 정말 미쳐버리겠어. 어떤 장르예요? 그냥 가요죠. 가요. 그냥 가요. 사랑 노래에 탈을 썼지만 저는 항상 나의 취향도 담고 내 성격도 좀 담거든요.
콘서트인가 이렇게 하는데 거의 다 그 여성분들인데 중간에 딱 진짜 너무 돋보이게 남성분 한 명이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제가 호구라는 노래를 부른데 뭐가 너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그 굉장히 밝고 이런 노래잖아요. 네. 그렇게 따라 부르는 거예요. 너무 좋아했나 보다. 자기 그러니까 그, 자기 것처럼 아, 자기 애기인 것처럼. 네, 그 보고 딱 느낀 거죠 거기서. 아 맞아, 내 노래는 약간 보고. 저런 감성이었지. 제가 약간 스무 살 때 이때로 돌아가서 내가 이때는 어떤 생각을 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써봤습니다. 그 노래가 얼마나 잘 될지 벌써 눈에 보입니다. 근데 너무 잘 되는 것도 원치 않고 적당히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적당히 잘 되는 게 뭔데요? 적당히 잘 되는 거는 그냥 길거리를 나가도 아 그거 잘 되는 거지 솔직히. 나갈 수 있을 정도 그냥. 이 정도. 내 기준에 더 잘 되는 건데? 기준에 더 잘 되는 건데? 이거 말고. 아무튼 미쳐버리겠어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아무튼 잘하시네요. 저 하여간 진짜 잘하는데. 아 하여간? 저는. 아무튼. 그게 약간 치트기거든요. 맞아, 말 맺을 때. 나랑 친구할래? 여기 제가 운을 띄워볼게요. 9월 91년 1월 24일 서울 도봉시 방학구에서 태어났대요. 어? 방학구가 어디지? 방학구? 방학? 방학동. 아 방학동. 도봉구 방학동. 방학동은 뭐가 제일 유명해요? 방학동에는 치즈밥. 치즈밥?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아 치즈밥 먹어 가자 이런 데. 아 진짜? 우린 그거 있었다. 오징어 이렇게 있잖아요. 라면 스프 이렇게 뿌려주는 거. 아. You know? 몰라요. 없었지. 치즈밥. 그리고 기리보이가 있지. 방학동에 기리보이. 그리고 내가 뭐요? 있지. 방학동의 명물이구나. 좀 해봐요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도봉산에서 도토리 짚고 다녔다고요? 네? 아 진짜로 도봉산에서 도토리 그 세대예요? 네? 도토리 짚는? 너를 만나 나는 점점 미쳐가고 있어. 집중하세요. 가수의 꿈 언제부터 직업은? 저는 작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라이터 아니면 뭐 연출하는 거 이런 거? 이야기를 쓰는 거? 그래서 나서는 것보다 뒤에서 이렇게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예 성격상. 혹시 써보고 싶은 시나리오 같은 거 있어요? 전 이미 많아요. 그렇구나. 제 핸드폰에 줄거리 요약 이렇게 많이 써놨어요. 반전이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를 주인공으로 시나리오 하나 쓰실 수 있어요? 약간 무당? 좋아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해보세요. 기대할게요. 근데 도전! 어딜 칠지 모르는데 2022년에 큰 도전을 하셨다고. 2022년에 배우로 데뷔하셨구나. 성공할 줄 알았어. 아 진짜 2월이 어떡하냐. 천천히 보세요. 여기 딱 봐. 좋아요 코드까지 새겨놨거든요. 저는 일상이 상황극이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극을 하고 계시는지? 저 굉장히 지금 점자는 약간 뭐랄까 점잖지는 않은데 뭐랄까 그 약간 나이에 맞는 약간 목도 이렇게 거북목 아니고 근데 슬금슬금 약간 몸을 비틀고 있는 내 자신을 봤네요 방금. 정신 차려 정우성. 처음 시작하는 일이고 이러니까 재밌더라고요. 약간 음악 처음 시작할 때 느낌? 뭔가 그 촬영장 갈 때 설레고 일주일간 막 몇 달간 이거 준비해서 내가 오늘 다 잡아먹는다 하고 가서 약간 긴장하고서 다 망하고 막 이런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뭔가 제가 음악 초반 시작할 때도 약간 다 죽었어 하고 막 공연 막 뭐 기회가 있으면 다 죽었어 하고 가다가 개쫄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약간 그게 반복되는 그 과정이 좀 재밌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의 처음 시작이라서 그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되게 뭐, 생각보다 엄청 진취적이시구나. 네. 이게 너무 데뷔가 되니까 뭐 이런 데 올 때 별 생각 없이 오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그때는 한 가기 한 5시간 전에 일어나가지고 뛰고 하기 전에 저는 가서 이거 안 보거든요. 절대 안 보거든요. 갈 때는 진짜 프로처럼 네 할게요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부글부글 떨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내 계획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30% 이상도 못하고 항상 돌아오거든요. 왜요? 그런 주변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져? 아니면 막 이렇게? 주변 상황도 그렇고 내가 연습실에서 한 게 이게 아닌데 이게 자꾸 오는? 숨도 막 이러고 그러면 감독님한테 다시 한번 갈게요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 절대 못해요. 아 잘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를 하고 싶은데 정말 짧은 대세예요. 그거를 까먹었어요. 아 긴장했나 봐.
긴장했나 봐. 네, 이게 진짜 막 TV에서만 보던 대 선배가 앞에서 이렇게 아무 말도 없이 서 있는데 거기서 확 쫄아가지고 약간 찐따처럼 진짜로 네? 아, 해보겠습니다 하고 저는 한 번 더 다시 해보고 싶은데 그 말을 못 꺼내요. 트위터에서 봤는데 4조 원의 자산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만한 조그만한 백팩 메고 이렇게 막 행동하더라고요. 이리보이처럼? 그래가지고 그게 뭐요? 잘하고 있다고. 감사합니다. 잘하고 있고 연기하는 게 음악 작업에 도움이 되세요? 연기하는 게 아, 도움이 당연히 되겠지. 나의 그 사회상에도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지금도 약간 말을 잘 못하고 있지만 처음과 끝이 맺어지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하는 거. 원래 그래요, ADHD는. 네? 왜냐면 우리가 그 막 바보 같아서가 아니고 단어가 막 엄청 여러 개가 한 번에 싹 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거 다 보인다. 다 이거 보여요. 다? 되게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네. 말을 못하는 건데 이 가짜 닭도 보이고 안 보고 싶은데 다 보이는 거죠. 맞아. 그래서 이 자극이 너무 심해가지고 말할 때 이렇게 그렇게 맞아. 하게 되는데 맡아보고 싶은 역할 같은 거 있어요? 막 사이코패스도 그렇고 네 그거 제일 잘 맞을 것 같겠는데 근데 진짜 저, 네. 얼굴이 사이코패스 연기하면 진짜 잘 맞을 것 같아. 진짜로 여기 피 튀기는 거 상상했어요. 이렇게 하하하하 웃기다 개맛있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잘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얘기의 결론은 전 지금 너무 피곤합니다. 칼퇴하세요. 키링이 있거든요? 키링이요? 뽑아보실래요? 1, 2, 3번 네. 중에? 안 보고 할게요. 치워봐요. 오케이. 뭔데? 아, 다른 거 할래요? 다른 거 할래요? 한번 보자. 이걸로 내가 고를 테니까 지워봐요, 지금. 자, 골라볼게요. 뭘 지워? 드립. 내가 해볼게요 그러면. 네. 그래 해봐야 내가 볼 테니까. And action. 자 당신의 운세를 정하겠습니다. 뽑아보세요 유열아 씨. 아 치카 치카. 이빨을 안 닦으시는군요. And cut. 아무튼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이제 가서 일 보시면. 괜히 나온 것 같고요. 내 만족스럽지 않은 촬영이었어. 야, 너무 굉장히 잘했어. 톤 자체가. 아니 이거 갔거든요. 내가 웃을 거냐? 이 다리도 아파. 쥐 할 얘기만 하고. 아니 뭐. 백이 있나? 더러운 대한민국. 어이씨 됐. 나도 꽂아줘 이런 거.